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싱 쪼아입니다. 쪼아. 아, 오늘은 제가 자주 찾는 묘도를 찾았는데요. 아, 요즘에 사실은 찌낚시를 몇 번 출조를 했었는데 손맛을 못 봤어요. 아, 제대로 된 고기를 못 낚아서 제가 그래도 뭐라도 낚는 믿음의 묘도를 찾게 됐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뭐라도 잡아보려고요. 오늘은 원투낚시가 아닌 찌낚시를 해볼 건데요. 제 장비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무어낚싯대로 굉장히 유명한 국내 조구사 NS사에서 저에게 찌낚싯대를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주신 NS사 그리고 NS의 엄장수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찌낚시를 이렇게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떻다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쭉 사용해보면서 그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로드는 전혀 안 따먹었네. 물이 잠겼어. 네, 안녕하세요. 기본밑바라고요. 찌개 하나가? 청개비. 청개비 하나가요. 네, 감사합니다. 채비를 해볼게요. 오늘 미끼는 청개비 사용할 거예요. 오늘 채비는 반원 구슬, 그리고 구멍지 1호, 그 다음에 수정지 1호 해가지고 밑봉돌 올려서, 아, 목줄은 1.75, 감성돈 마늘 3호 해가지고 청개비 끼웠어요. 빨리,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낚아야 돼. 네, 캐스팅 해볼게요. 바람이 지금 꽤 많이 불어요. 한 7에서 8 정도 되거든요. 와, 새벽 낚시 정말 오랜만이다. 제가 꽝 칠 때면 찾는 곳이 이 묘도거든요. 믿음의 묘도. 요즘 계속 꽝을 쳐가지고 오늘은 손맛을 진짜 기억해 보고자 여기 새벽에 잠 안 자고 왔어요. 지금 4시 좀 넘었는데 동 틀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확실히 새벽이라 바람도 불고 하니까 춥긴 춥네요. 아직도 집이 와줘야 되는데. 아, 이 좋은 낚싯대로 손맛을 봐야 되는데. 저번에 여기서 신발 잡돌라 25cm 잡았었는데, 아, 그만한 놈이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커서 처음 봐. 예. 대충 29니까, 한 25, 6, 7? 살 걸리는 느낌이었는데. 푸덕푸덕 거리는데? 토덕토덕한다. 몰라. 오, 들어왔어. 먹고 있나봐. 입질았어. 아닌가? 아, 먹고 있었나봐. 아, 너무 빨리 쳤다. 오, 먹고 있다. 저 자리 나빠도. 턱 물어라. 오. 뭐야? 나 물렸다. 와, 물난다, 물라. 불러. 와, 드디어 손맛을 봤습니다. 와, 대박. 감격스러워. 몰라가. 몰락이에요, 여러분. 몰락. 여러분, 몰락. 오, 너무 예쁘게 생겼다. 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 그래도 오늘 손맛 봐서 진짜 좋다. 아, 진짜 계속 깡치고 다니니까.
뭐라도 잡혀서 손맛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간절히 들더라고요. 확실히 원투 낚시보다는 찐 낚시가 손맛이 참 좋긴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딱 전해지니까. 오, 오, 들어갔다. 오! 먹어, 확 물어. 확 물란 말이야. 아, 근데 낚싯대가 진짜 가볍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찌낚시를 하다 보면 계속 서서 해야 되니까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거는 가벼워서 피로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다시 던져보자고. 소리띠는 낭창낭창하고 허리부는 튼튼하게 고탄선 저탄선 믹스를 잘해서 적절한 힘과 밸런스를 잘 맞춘 것 같아요. 오. 아, 찌가 이렇게 훅 잠길 때 느낌 진짜 짜릿한 것 같아요. 먹고 있나? 오, 후. 오, 오. 찌찌. 이야, 이야. 아, 얘는 너무 미니 사이즈야. 얘는 너무 조그맣다. 귀여워, 귀여워. 완전히 미니 사이즈. 키울더다, 키울더. 아가, 아가 볼라. 방생 할게요. 잘 가. 엄마, 아빠 모시고 와. 안녕. 활성도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왜 볼락이 어디로 가버렸나? 슝. 다른 물고기들이 들어왔나? 왜 볼락들이 갑자기 입질이 없어졌네요? 아우, 예쁜 볼락. 눈이 진짜 예쁘다. 방생해줄게요. 안녕. 오, 엄청 빨라. 잘 가. 아, 오늘 그래도 뭐라도 낚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은 볼락 4마리, 볼락 사수 했고요. 3마리는 20cm 좀 안 되는 한 19cm 정도 되는 애들이었고, 그리고 한 마리는 완전 미니 키홀더 조그만 아이 해가지고 다 방생해줬어요. 왠지 좋은 낚싯대로 막 이렇게 하니까, 챔질을 하고 하니까는 그 낚는 맛도 되게 좋더라고요. 다음에는 돔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애만권에 감성돔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저기 지금 제가 낚시를 하러 돌아다녀 보는데 감성돔의 얼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원더권에 가야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라도 낚아서 이렇게 텐션 업이 됐으니까 다음에는 묘도가 아닌 다른 곳에, 다른 장소에 가서 건강하게 또 재밌게 즐겁게 낚시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